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론형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, 책에 이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기준선 문구에다가 모두 다 밑줄을 쳐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뒤에 있는 객관식 연습 문제를 모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. 줄 부분이 다음 중 OX 문제로 출제될 때 어떻게 출제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 이걸 암기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는,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예요? 재정관리사 합격하는 거죠?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. 목표, 그래서 목적적합성, 표, 표현충실성. 수강계좌를 판단할 때 이럴 수도 있어요. 이건 기업과 기업의 관계인데요. 여기에 주요 경영진이 사장이야. 그럼 이 주요 경영진과 이 B는 당연히 특수관계자겠죠. 주요 경영진, 종속기업, 관계기업, 공동기업은 특수관계자다.